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력 하면 이분이고 원로 중에서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영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에 그 이 사건이 계속 돋보이는데요. 김만배 신학님의 인터뷰 공작, 그러니까 선거 공작, 이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몇 번 벌어졌었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게 이제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선거 결과를 엎으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것에 그게 3일 전인가 발표했죠. 그래가지고 네, 3일 전 밤에 했죠. 그래서 대응을 네.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네. 이것이 그 준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계량은 못했는데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계량을 전부 뭐 할 수 있는 네, 방법. 네, 네. 그건 네. 전문가시잖아요. 그 계량. 내가 사실 이거를 계량을 해봤다고요. 그런데 네. 저는 한 4% 이상 차이를 냈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네. 엄청난. 네, 4% 이상. 4%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럼 4%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계량 분석 네. 틀이 뭡니까? 네. 그 3월 2022년 3월 4일 날 단일화가 됐잖아요. 네. 안철수 윤석열 예. 단일화가 됐잖아요. 네. 그 단일화 그 직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네. 못하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6일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선거 일주일 전이에요. 그럼 선거 일주일 전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단일화를 가정으로 한 조사들이 여섯 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여섯 개를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취합을 해가지고 네. 그 조사 결과를 여섯 개를 취합했는데 한 6천여 명가량 돼요. 네. 근데 그 조사를 종합해서 보니까 4.93% 플러스 마이너스 0.9% 차이로 윤석열이 이긴다고 이기는 그랬어요. 걸로. 네. 4.9. 거의 4.93%로. 그럼 거의 5%네요. 거의 5% 차이로 네. 이기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3월 6일 날 내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카톡방에 올리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내 네. 친구들이 막 전화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네. 나는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게 내가 그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두 달 전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4% 차이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내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해보니까 한 4% 정도 이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2주 전까지 여론조사를 공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거 2주 전에 2주 전 바로 그때 그 조사한 결과들이 한 20여 개인가 있었어요.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한 4%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종편에 나가서 4%를 네. 이긴다 그렇게 실제로 그 비슷하게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선거 중간에 뭐 뒤집힌다 어쩐다 저쩐다 뭐 계속 말이 있었는데 선거 전날도 내가 종편에 나가서 아 4%를 이게 뭐 지금 그 사이에 특별한 사건 없었잖아요. 네. 그러고 넘어갔는데 정말 4%를 이겼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그때도 내가 평소에 가진 믿음이 뭔가 하면 유권자의 마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큰 사건이 있지 않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4.93%로 이긴다고 확신했는데 0.73%로 네. 이제 아주 정말 근소한 차이를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렇지만 내가 사실은 뭐 내가 그 이런 엄청난 음모가 있는 줄 몰랐고 그때 돌아다니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예. 예. 내가 뭐 신문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그래,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 이해하기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틀리지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 사건이 네. 그런 임팩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파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았겠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 이상으로 거의 5% 차로 이겨야 될 게 0.73%로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찔했죠. 네. 그런데요. 사실 이 사건을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아, 연관된. 이 사건을 하나의 그 히스토리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 사건은 사건과 예.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경수, 김동원, 킹크랩에 의한 여론 조작. 예, 드루킹 조작. 네, 드루킹 예. 조작. 그 다음에 2002년 김대엽의 병풍 조작 사건하고 서른이 이회창 음해한 사건. 예. 그거를 하나로 놓고 봐야 돼요. 그걸 하나로 봐야 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가짜 뉴스 또는 여론 조작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내가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이게 계속된 한국 민주주의 붕괴돼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정치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공작 정치를 장려해요. 장려해요? 장려해요. 아니 초단회의죠? 우리 정치 자체가 그걸 장려하고 있어요. 아 이게 결과적으로는 장려한 꼴이 됐다. 아니죠. 지금 현재 장려하고 있어요. 이놈들 초단해야 되는데요. 장려하면 안 장려해요. 되죠? 보세요. 아, 네. 아, 이놈들 초단해이죠. 서른 의원이 이제 어디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이게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른 네.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 게이트의 주역인 최 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1년 12월 미래도시환경대표인 최규선 씨가 윤여정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게 방미 여비로 전달해달라며 20만 달러를 주었다. 최규선 씨가 그 대가로 이 총재의 국제 특보로 내정됐다. 설 의원의 연이은 네거티브 공세에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간 비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설 의원은 녹음 테이프 등 관련 물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만 근거 자료와 제보자를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한 예. 거예요.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 사면 복권된다. 그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여의도에 복귀했다. 자유한국당 시각으로 본다면 설 의원은 대선의 공적이자 공작 정치의 대명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 가짜뉴스로 유죄 판결 받고 비선거권이 제한됐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노무현으로 봐서는 이게 정말 1등 공신이니까. 1등 공신이죠. 예. 그러니까 서른 의원을 사면 복권 해주게 돼 있어요. 네, 하자마자 또 그러고 나서 비선거권이 회복됐고 2012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리고 지금 5선 중진 의원 아니에요. 5선이 됐지. 5선 중진 의원이에요. 가짜뉴스 한 놈이 네. 5선 중진이 됐으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해놓고 그리고 5선이 되고 또 6선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국회의장 된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이야. 이거 큰일 날래. 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또. 네. 대한민국, 네. 가짜뉴스로 정치, 한국 정치 이렇게 뒤집어 놓고 뻔뻔하게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작 정치의 대가로
좌파 정 좌파의 중진이 되는데 왜 이거 안 하겠어요? 그렇지. 네. 하지. 네. 그런데 김경수 신앙 김만배 신앙님도 그걸 노리고 하는 거네 이놈들. 그렇죠. 이제 김경수 보죠.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 안 해줬잖아요. 네. 그래도 이 사람은 2028년에는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자동 복권이 돼요. 네. 그러면은 다시 도전할 거고, 그리고 그때 민주당 대통령 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됐다고 해봐요. 당선됐으면. 물론 이재명한테 혜택을 준 건 아니지만, 김경수를 사면복권 안 해줄 수가 없죠. 해겠죠. 그러면은 내년에 국회의원 날 거고, 2021년 대통령 나오죠. 나온다고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뭐 선거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유죄 판결 받던들 뭐 해? 나 사면복권 되고 국회에 나가고 대통령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렇죠. 이번에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 사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연루된 뭐 언론인들 기자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됐더라면 이 사람들 다 청와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년에 국회 나가서 여의도 설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제도 자체가 예. 이런 공작 정치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공작 정치 장려하고 있는 거죠.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서른이 보면 아주 서른이가 가장 좋은 사례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작 정치, 음모 정치, 부정 선거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하려면 이게 문제가 사면이네요. 여러 정치범의 사면을 그렇다고 정치범 다 사면을 없앨 수는 없고 선거에 대해서 잘못된 영향을 미친 놈들은 평생 사면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복권. 사면이 아니고. 사면 복권. 복권. 네, 복권. 예, 복권. 미국에서는요. 예. 금융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예. 그러면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금융업을 예? 취업을 할 수 없어요. 그거 맞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맞는 법이죠. 그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뭐 서른위원 김경수 도지사 또 김만배 김학님 허위 인터뷰 보도 사건에 연루된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뭐 복권이 됐든 안 됐든 정치에는 정계에서 영원히 발 못 붙이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런 법을 네. 만들어야 돼. 네, 그런 그 선거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가 이제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서는 심각한 성범죄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거세시키죠. 그러니까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정치적 거세를 해야 된다. 정치적 거세. 예, 예. 네. 아, 좋은 얘기인데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거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 또 다음 선거에 또 그런 짓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그 언론 기관도 이거를, 뭐, 알면서 했는지 모르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 기관이 반드시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고 부정 선거에 뭐 연루가 검증을 했던 안 했던 걸 떠나서 예. 이 영향을 미쳤다 부정 선거 네 부정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 정말 공탁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그 임무를 버린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언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는 그 문 닫더라고. 영국에서도 그 문 닫은 그 오래된 방송사가 있어요. 네, 이름을 네. 잊어버렸는데 네. 140몇 년 된 방송사를 네. 그냥 철폐시켰어요. 네, 네.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내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차기 국회 선거하면 AI를 동원한 또 가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런 선거 부정에 관련된 개인 정치인은 다시는 정계에 발 못 붙이게 하고 정치적 거세. 네, 정치적 거세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발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정말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언론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엄하게 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아니 5% 차이로 이길 거로 기대된 사람이 0.73%로 간신히 이겼다고요. 잘못하면 질 뻔했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조작해서 선거가 그렇죠.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이해창 씨가 그때 10% 차이 이상으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노무현한테 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이재명이란 사람 그 캐릭터를 알잖아요. 0.7% 차로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민주당이 아닌데 이상하게 딱 입 닫았어요. 네. 승복을 흔쾌히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런 것들이 또 네. 배경이 그러니까 5% 차이가 0.73% 지는 이기는 줄 알았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들은 얘기, 아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드나드는 친구들이 나한테니까 아 민주당 자기네들이 이기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보니까 거의 한 5% 차이 나는데 아 박사님 뭐 모르는 게 있어. 글쎄 난 그게 모르는 이거였어, 게 이게 이걸 모르시는 거였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을 개정해가지고. 선거 부정에 관련된 사람은 네. 정치적 거세를 해서 복권이 됐건 어쨌건 간에 미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금융 사건으로 이제 저 유죄 선고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는 그런데 네. 금융 사고 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능한 사람을 다시 써야지 무슨 소리야 그거. 미국에서는 한 번 도둑질한 놈은 또 도둑질. 옛날에 조세형이라고 그렇죠. 대돈이 뭐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 결국은 좀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네. 돼요. 선거 부정 한번 재미 본 사람은 계속 재미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재미 본 사람은 계속 재미 보려고 그러고. 네. 그 서른이 같은 사람이 오선 중진의 한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그 한 뿌리로 놓고 봐요. 네. 뿌리는 거기 있었다. 네. 그리고 그 혜택 본 사람이 또 사면복권 해주고.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이참에 내년 선거에서 그래서 과반 이상 확보가 중요한데 과반 이상 확보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부정한 사람은 일생 평생 정치적 거세를 정치적 거세하는 정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적 거세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과반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중요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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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는 사형이고 정치적 거세가 아니라 부정선거 가담자는 사형 그리고 집행해야 되고 사형, 네. 그거는 사형은 사형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 정치적 거세, 정치적 사형. 정치적 사형. 네. 아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왜 데이터 조작하고 서버 네. 조작하고 네. 이런 놈 그건 사형해야죠. 아니, 이승만 때 저 그렇죠. 최인규 사형됐잖아요. 네. 그거 사형해야죠. 그럼 70년 전에도 사형시켰는데 네. 지금 민주주의가 훨씬 발달된 이 시점에 네. 더 사형을 시켜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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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석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